갱 온다고요? 갱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무기 좋아서. 내가 이겼어 얘들아. 너 왜요?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! 해! 짜릿짜릿해! 체력 자극 보고 드는 건 탱커가 나오면 드는 거예요. 탱커가 안 나오면 안 들고. 탱커가 많이 나오면은 들면 돼요 그냥. 알았죠? 바텀 갱 라인 당김 레드 시작하세요. 그니까 이봐봐 얘 지금 탱커잖아 다 얘네들. 이러면은 이제 체력 자극복 드는 거예요. 근데 난 귀찮아서 안 바꿨어요 그냥.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맨 아래 거. 30대인데 피질 걸 필요 없는 건들? 유성 바루스? 유성 바루스 하시면 돼요. 유성 바루스. 그러면은 좀 피지컬 좀 필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. 과다치우 말고 침착드니요? 아 이게 내가 예전에 아플리우스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? 아플리우스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내가. 예전 아플리우스가 포카레 갔어요 초반에. 포카레 가가지고 침착을 드려야 됐거든요? 근데 요즘은 정수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과다치우나 승전보 드려야지. 아깝네. 아니 이거를 싸운다고? 이걸 왜 싸웠대 쟤? 다이브 하세요 이거. 맞아줘야지 그랩을. 어이구 그랩 피하면 어떡해. 아 필리우스 오랜만에 해도 너프를 그렇게 했는데도 좋구나 얘는. 너프 당해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. 이제 포칼이 너프를 너무 많이 당해서 정수로 바뀌었죠 템트리가. 그러고 보니까 님들은 여기서 과다치우나 승전 보드세요. 템트리가 정수를 바뀌었잖아. 인피나 정수가잖아 요즘에는. 예전에 포칼 갔었는데. 그러니까 님들은 침착 들지 마세요. 만화 안 부족하니까. 아펠 쓰기 쉽냐고요?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데 난이도가 막 조작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무기가 좀 많아가지고 무기 다섯 개 다 익숙해지고 무기 다섯 개를 이제 다른 무기하고 조합하는 것만 익숙해지면은 조작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인 것 같지 않아요. 막 칼리스타처럼 이렇게 막 파이팅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. 사실 그냥 얘는 화염포만 적당히 싸도 좋아가지고 다음 무기만 생각하면은 뭐 무기만 잘 쓰면 쉽지 뭐. 뭐하냐 얘 뭐한다니? 그냥 잡고 죽지 그냥. 이거는 그 다음에 마널이랑 봐봐요. 마널이랑 절단이랑 별로 안 좋잖아요 라인전에서. 그럼 여기서 마널부터 쓰는 거야. 마널부터 소비하면은 절단 반월은 되게 좋잖아. 마널부터 이제 소비를 하는 거지 빠르게. 덧 깔아주고. 아깝다 이거. 쉽죠? 총알 이제 다 쓰고 이제 어? 한 발 남았을 때 Q 한번 날리면서 총알 마무리 해주고 이렇게 딱 Q 한번 딱 날려주고. 응? 얼마나 쉬워요 이제. 그 다음 거는 이제 화염포잖아. 화염포는 절단이랑 좋단 말이야. 화염포는 절단 돌리면 화염이 막 나가거든. 그러면은 절단을 아끼고 반월부터 써주는 거지 이제. 그죠? 근데 반월을 너무 다 쓰면 안 돼. 한 15발 정도 남겨주는 게 좋아. 그냥 갱았을 때 절단 돌려서 반월 써주면은 좋으니까. 그리고 이제 화염포가 나왔을 때부터 진짜 강한 압박을 할 수가 있죠. 그전까지는 기다리고. 그 다음에는 중력 나오겠죠? 중력 화염도 나쁘지 않아요.
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소비해주는 거지. 무기를 절단은 한 번 돌릴 수 있고 반월은 때릴 수 있게. 이해 가죠? 간단하지. 다 쓰고 그냥 갈아쳐야겠다. 갱 온다고요? 갱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무기 좋아서. 무기가 좋아가지고 지금. 내가 이겼어 얘들아. 그러니까 이게 화염하고 중력이 갱하실 때 진짜 좋아요 이게. 왜냐면은 화염을 쫙 돌리면 중력이 바로 터진단 말이야. 갱하실 때 진짜 좋아 이게. 이 조합도 좋아. 만월하고 중력 요것도 좋아. 왜냐면 만월총을 맞추고 중력을 맞춘 다음에 만월궁을, 그러니까 계속 날릴 수 있어. 만월큐를 한번 날리면 연속으로 따다다닥 들어간단 말이야. 이게 되게 좋아 그래. 그 다음에 반월검은 중력이랑은 별로 안 좋고 그냥 그렇고, 이제 만월 반월은 좋아. 그러니까 중력을 좀 쓰다가 버리고 바로 반월로 갈아타도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 말해줄게요. 궁까지 기다렸다가 만월총 Q를 딱 맞추잖아. 그러고 나서 만월총을 날린 다음에 중력포로 바꿔서 멈춰. 그 다음에 궁 날린 다음에 만월 한번 더 터뜨려서 킬각을 한번 봐볼 거예요. 그거 한번 해보고 나서 중력 다 쓰고 반월로 바꿀 거예요. 그럼 반월은 궁극기가 없어도 반월검으로 포탑을 깔면은 만월총이 들어가니까. 이해가죠? 이렇게 할 거야. 어렵다고?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. 이거 상대해야 될 거 아니야. 상대방으로 나왔을 때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일부러 어렵게 설명한다고? 야, 뭐가 이게 뭘 어렵게 설명해. 만월총 Q를 날려. 그러면은 스택이 쌓일 거 아니야. 봐봐. 만월총 Q를 날려. 스택이 쌓이지. 때려. 그럼 중력으로 바꿔. 멈춰. 그 다음에 궁 날려. 이거 말한 거야. 근데 방금 해가지고 이제 못하잖아! 보여주려다가. 궁극기를 한번 딸라 그랬는데. 이건 이제 만화를 아껴야 돼요. 왜냐면은,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, 봐봐. 일단 포탑을 깔아. 그러면은, 계속 들어가요, 이게. 못 오잖아, 못 오잖아. 어? 봐. 포탑을 딱 깔아. 이게 개사기란 말이야, 이게. 똑 깔아. 이게 진짜 씹사기야, 이게. 봤죠? 이 만월 반월이 진짜 존나 사기야, 이게. 진짜. 만월반월이 진짜 개사겨 이게. 궁은 무기마다 다 효과가 달라요. 보통 한타 때는 화염포 쓰는 게 맞고요. 예, 소규모 대전 때는 절단검 궁 쓰는 게 맞고 반월검이나. 예, 무기가 다 달라가지고. 이 무기 조합은 별로 내가 좋아하는 무기가 아니라서 빨리 쓸게요. 난 중력포는 궁극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중력포 궁이 다 슬로우 걸고 다 묶을 수 있어가지고 중력포는 궁극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저는 가장 궁극기 없이 가장 재밌는 조합은 요거 이게 중력포가 맞으면은 봐봐 슬로우 걸리고 속박 다 걸리잖아. 아, 보여 다 걸리는 거 속박. 그램 날리는 거는 포탑으로 막을 수 있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까는 거야. 그 뒤에 있으면 막아주거든요. 그래? 이것도 활용해 줄 수 있고 한 발 남겨놓고 일부러 반월검 한 발 남겨놓고
까는 거지 이렇게. 그러면은 이렇게 두 발 날릴 수 있고 한 대만 맞으면은 마늘총. 네, 절단도 진짜 좋은데 이게. 맞아줄게, 맞아줄게. 아, 이런. 아, 자르반 IQ 날카롭다. 날카롭다. 아, 뭐야, 나 돈 5,000원 있네? 아, 방금 내 플레이에 취해가지고. 아이고, 이런. 인피 바로 올리고. 뭐, 템이야, 원딜이 다 비슷하지, 뭐. 나서스 있었냐, 우리 팀에? 야, 나우스가 있었구나? 나우스 있었네? 아, 아펠리오스는 쉬워요, 많이 하면은. 근데 이제, 많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지. 많이 하면 쉬워요. 막 컨트롤 어렵진 않아. 진짜, 강의 영상 하나 보세요. 그럼 진짜 쉬워요. 내 거 올린 거 강의 영상 한번 보세요.